안녕하세요. 경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직영강이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간 걸 정리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많지는 않고요.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한자들이니 함께 하시죠. 경희사당 책이 있으신 분들은 60페이지 61쪽에 정리를 해놨네요. 함께 보십시오. 시작할게요. 직영강 먼저 한번 보시고 직영이라는 뜻 한번 보시고 강자 들어갑니다. 무조건 굿셀강. 직영강이 또 나오는데 이 자를 더 확대한 자입니다. 생강강자도 있네요. 쓰러질강. 감탕나무강, 굳어질강 이렇게 해서 한번 7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영강이라고 하는데 먼저 직영이라는 글씨를 한번 보시면 땅지의 직영경 경계선 경자에서 땅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밧전 두 개가 보이시죠? 이거는 A라는 사람의 밭이고 이 밭은 B라는 사람의 밭인데 네 거랑 내 거랑 구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다 한의를 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밭 사이의 경계선을 긋다 보니까 직영이라는 표시로 됩니다. 이게 들어가면 밭에 선 그어놓는 강자로 계속 쓰는데 좀 이따가 뒤에 나올 직영강자는 나중에 앞부분에 무엇인가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 파트에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활궁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활궁 그 다음, 직영강입니다. 활이라는 것은 무기이기 때문에 더 힘을 길러서 정말 내 경계선, 내 밭, 내 땅을 지키고 있는데 힘차게 지킨다, 강하게 지킨다 해서 굿셀강입니다. 단어를 보시면 중국 청나라 황제가 해외에 뭔가 세계하고 다르게 하기 위해서 중국을 변화시키는데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변법, 자강운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가 다시 개화를 해야 된다. 입헌군주제로 가야 된다. 황제 중심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운동인데요. 그때 변법, 법을 바꾸자. 자강, 스스로 해외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운동에서 나왔던 말할 때도 이렇게 쓰는 것처럼 힘이 세다. 우리가 우리 국토를 지켜야 된다라는 표현에 활궁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똑같이 쓰고 흑토만 추가를 합니다. 방금 배웠던 활을 들고 굳세게 지키는데 이제 무엇을 정확히 지키냐? 땅을 지켜야 된다 해서 땅을 더 강조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직영강의 본자를 만듭니다. 원래는 활궁도 없고 흑토도 없어도 직영강이지만 이 자가 다른 자의 발음 역할을 해버리니까 뜻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부수들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흑토만 집어넣어도 직영강이고 활궁만 집어넣으면 굳세지만 흑토를 추가하면 직영강이 돼서 결론은 직영강이 3개인 거죠. 아무것도 안 붙은 거 하나. 흑토 붙은 거 하나, 지금 배우시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이건 좀 기억해야 되는 한자인데요. 만수무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우리 구독자님들 다 만수무강 하길 제가 기도합니다. 만수, 만살까지 사십시오. 무강, 경계가 없게 사십시오라고 해서 우리의 뭐 목숨을 끝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몇 살까지 살고 돌아가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뜻으로 쓰죠. 강역이라는 뜻도 경계선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영강자는 부스로 쓰이는 말고 이렇게 만수무강에 쓸수 있는 진짜 활궁과 흑토가 추구한 직영강 꼭 외우세요. 이제 풀초를 집어넣습니다. 풀초를 집어넣으면 식물이기 때문에 생강인데 여러분 생강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생강 깐 그림을 제가 좀 갖다 놨는데 풀초는 식물이고 직영강입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잘 자라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한약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는 약으로도 쓰는데요. 그래서 생강차 즐겨 드시면 몸 차가우신 분들 참 좋죠. 생강 할때 진짜 쓰고요. 강계지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계수나무, 계피나무, 계자입니다. 그래서 생강이나 계피는 다
뭔가 좀 매운맛이 나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초로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거의 성질이다. 늙을수록 강직하는 성품을 강개지성이라고 한대요. 생강과 개수나무 껍질은 오래될수록 매운맛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늙을수록 강직한 성품.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성품 같지는 않지 않아요? 조금 나이 드시면 은은하고, 두루두루 융통성도 좀 있고, 그러려니 해주면서 눈도 감아주는 그런 성품이어야 되는데. 자, 생강강자 특이하죠? 한번 보시고요. 쓰러질강 보시는데 그림 한번 띄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이거 흉내 많이 냈는데, 중국 영화 많이 볼때 나오는 강시입니다. 아시죠? 좀 이거 알면 좀 나이 잡수신 분들입니다. 강시, 쓰러져 있는 시체 얼어 죽은 송장인데요. 앞에다 사람이고 뒤에다가 직영강이 발음을 한거 있는데, 밭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 땅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고 쓰는데, 강시할 때 이렇게 쓰는데, 죽은 사람이 굳은 시체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죽을사자를 집어넣어요. 죽을사변, 앙상한변을 부수를 집어넣어도 강시강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강시는 그래서 사람인 변을 써도 되고 죽을사변을 써도 됩니다.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나오니까. 감탕나무를 한번 볼게요. 감탕나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열매 열린 감탕나무 그림이 있더라고요. 밭과 땅마다 심어져 있는 감탕나무 강자고요. 단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탕나무 약초로 좀 보시면 좋겠고, 지경, 밭 경계선에 니거내거딱 구분할 때그 사이사이에 많이 심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어는 많지 않습니다. 나무 이름으로도 한번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한 굳어질강, 이렇게 죽다라는 표현을 아예 써버려 가지고 죽어서 땅에 쓰러져 굳어져 있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굳어질 강자는 나중에 쓰러질 강자랑 같이 써서 단어가 강시한자가 이렇게 두 가지로 쓸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직영강이라는 특이한 한자 들어간 거몇자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